자, 신용등급 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내 신용등급에 맞는 대출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근데 워낙에 요즘 금융상품, 대출 상품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뭐가 나한테 맞는 대출인지 알쏭달쏭하거든요. 남들이님, 그런 분들을 위한 금융 처방전이 있나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있어요. 일전에도 알짜왕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서민금융서비스인데요. 다들 네. 기억하시나요? 기억하고 말고 그 먹는 거하고 비슷해가지고요. 내가 원하는 것만 쏙쏙 골라먹을 수 있는 그런 대출 서비스 그거였죠. 아, 놀랍습니다. 역시 먹는 거하고 연관해서 비유를 하셔도 연상 기억법을 네. 대출을 음식에 비유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금융 소비자를 위한 그 맞춤 대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제도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기존 대출 상품의 경우 은행이나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경우가 많아서 대출을 한번 받으려면 이 은행 저 은행 발품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서민금융진흥원 저희 맞춤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각종 서민금융 지원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고객에게 적합한 서민금융 대출 상품을 원스톱으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맞춤 대출 어떤 지원 제도들이 있나요? 네, 현재 주요 취급 상품으로는 세이망홀씨, 햇살론, 사이돌 등 중금리 상품 등의 한 50여 개 정도 금융회사하고 저희가 제휴를 맺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금융사에서 가지고 있는 100여 개의 대출 상품을 한 번에 비교 분석해서 맞춤 대출 서비스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용, 부채 관리, 재무 설계, 신용 회복 등 상세한 종합 상담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해오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 그 금융회사들의 대출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곳이 네. 이 서민금융진흥원 맞춤 대출 서비스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요새 이제 손쉽게 대출을 알아볼 수는 있는데 저도 인터넷에서 쳐보니까 불법 대출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맞아요. 남들이 이런 거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네, 그런 경우에는 대출 모집인 통합조회 시스템이라고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등록된 대출 모집인인지 아니면 사칭 업체인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대출 모집 과정에서 과도한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의 불법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대출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 중에 나한테는 어떤 대출이 적합할까 고민이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요. 네. 국번 없이 1397 서민금융통합콜센터로 상담 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온 국민이 올바른 금융소비자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남대리님의 금융처방전은 계속됩니다.